최근 서울 여의도와 용산 지역의 아파트 값이 꿈틀대더니 이번 주에는 양천구와 비강남권의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다음 주에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경전철 건설과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 아파트 가격이 최근 수천만 원 오르는 등 양천구 집값은 한 주 만에 0.65%나 올랐습니다. 강서와 도봉, 금천과 서대문구 등 비강남권의 집값도 0.5% 이상 크게 뛰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전체의 집값은 이번 주 0.34% 올라 지난주 상승폭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에 이어 강북권 개발 계획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개발 계획과 더불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규제는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값 역시 0.18% 올라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4배 이상 커지는 등 오름세는 수도권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권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SBS 이강입니다.